자, 안녕하세요. 박두환입니다. 오늘은 10회 채점평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데요. 봄비 하면 생각나는 노래 중에는 장사익 씨, 올림픽 때 노래 불렀죠. 동계올림픽 때. 그분 말고 이 대황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소지로의 대황아가 가장 유명한데요. 오카리나나 악기를 세상에 알린 그런 음악이죠. 우연찮게 비 오는 날 이 음악을 듣게 되면요. 참 그 감성을 고조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황아라는 4대 문명이 발생한 한 지역인데 대황아 근처에 많은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많은 사람들, 언어, 문화 그런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역시 변하지 않고 도도하게 흐르는 이런 세월의 강물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다 보면 중간쯤에요. 한 방울 한 방울 한뜸 한뜸 빗방울이 모여서 실개천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카리나로 연주하는 대황아를 한번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연주가 있는데 오카리나로 연주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향해서 가는 그런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계획변경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러분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었을 텐데 관리전화가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험 문제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기존에 계획변경 청구를 인정했던 판례가 3개 있었는데 이번에 2017년 판례가 하나 더 나왔죠. 계획변경 법규상 조치상 계획변경 청구권 산업단지 입주 당사자들에게 개변청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된 지 지금 5년 지났어요. 2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올해 7회까지 시험 봤으니까 5년 전에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재경 기타 직면에 2011년에 출제가 되고 그 뒤로 계획 파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타 시험과 연관성으로도 그렇고 최근 판례로 나온 걸로 보더라도 계획 변경 청구 행정 계획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법적 성질 행정행위인지 처분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행정계획인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시면 되겠고요. 강화상 공용제한에 따른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키워드 아주 포섭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구속적 행정계획인 이유를 나중에 행정이 특히 처분개념 쓸 때 국민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리지역 구역 안에요. 관리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는 뭐가 안 된다? 증계신, 증축, 개축, 신축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으므로 국민의 권리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 인정, 형성 인정된다. 이런 키워드 표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에서 할 때 1, 2, 3을 충족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저 안 되면 거부 처분의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그 요건을 쓰든지 1, 2, 3 하면 지금 교수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2, 3 뭔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쓰세요. 가끔 보면 학설 1, 2, 3하고 1, 학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렇게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건 중에서도 1, 2, 3, 4, 요건, 4 요건을 결의함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4 요건이 뭔지 써줘야 돼요. 이건 이제 예의예요. 답안지 예의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계획변경 청구권, 즉 여기서는 거부처분 요건, 법상 조례상 신청권이 거부처분 요건이고 따라서 거부처분인지를 판단을 위해서 개변청을 검토한다. 이렇게 논리구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내려가서 내가 이 목차가 왜 나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논리연결목과 중요합니다. 판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텀을 두니까 그나마 보이네요. 한자로 써주시고요. 자, 상의 경우는 보통은요. 판례 표현대로 그대로 사업포습이 들어오면 됩니다.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여기는 폐근관리법 25조에 따라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어떤 법률상 지위? 25조 상황에 따라서 2년 내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죠. 이런 자에게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여기는 폐기물 처리 허가죠. 이렇게 판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사업포습해주면 좋겠다.
공권에서 강행법규성 사입법성으로 판단한 답안지도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뭐 우리 기출집에서 한번 그렇게 제가 했더니 뭐 좋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석 같은 거 아주 잘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집행유예 확보 수단인데요.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10점짜리로도 한번 대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점짜리로 대비를 할 때 틀을 짜놔야 돼요. 틀을 어떻게 짜놓는다? 항상 3단계로. 3단계로 짜놓습니다. 3단계로 어떻게 짜놓는다? 첫 번째, 제철 논문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제철 논문가 발생했을 때 연결이 되니까 집행력을 물어보면 첫 번째, 제철 논문 인정되느냐? 두 번째, 제처분 응에서 직접적인 집행유예 확보 수단과 간접적 집행유예 확보 수단을 써주는 겁니다. 직접적인 거 50조 있죠. 여기 50조 2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보통 거부 처분을 물어볼 겁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일 때 그리고 의무행 심판일 때 조문 자체를 다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첫 번째, 취소 심판에 관해서는 49조 2항에 따라서 제처분 의무 발생하고 다만 50조에는 49조 3항을 구성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조에 한 직접 처분, 직접적인 집행유예 확보 수단은 안 되고 50조 2는 49조 2항을 포함하니까 간접관계 형태는 가능하고 조문으로 다 기억해 놓으세요. 의무행 심판은요, 49조 3항에 제처분 의무가 인정되고 49조 3항이 50조의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적, 위원회 직접 처분이라는 직접적인 관계를 확보 수단이 가능하고 성질상 직접 처분이 안 될 때 50조의 이해에 따라서 간접관계도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구도를 잡아놓고요. 구도를 잡아놓고 여기서 제처분 의무와 관련해서는 제처분 의무와 관련해서는 종래에 논란이 있었다. 종래 어떤 논란이 있는지 간단히 보면서 입법 취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구속요건이 없다는 거. 간접관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적용은 없지만 판례에서 이 간접관계의 배상금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키워드 세 단어. 키워드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심리적 관계 수단에 불과하고 심리. 따라서 제재 또는 손배가 아니고 따라서 기간의 경과에 있더라도 이행만 하면 더 이상 추심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제처분 의무에 관한 종례 논의가 있지만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것들 좀 써주면 10점 분량이 나올 수 있겠네요. 간접관계 관련된 요건, 절차,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상금이 뭔지 소속법 34조와 거의 유사하니까 34조에서 배상금 성질에 관한 이 판례까지 적어준다면 10점 분량도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습니다. 취소 심판일 때 3단계, 49조 0, 50조 50조 2, 음행 심판은 49조 3항, 50조 50조 2, 그리고 제처분 의무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답안지 쓸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배점에 따라서는 제처분 의무에 관한 논란을 좀 더 쓸 것이냐 뺄 것이냐. 너무 간단하게 썼네요. 좀 더 늘렸어야 되겠습니다.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핵심은요, 물론 의정도 쓰고 의 요건 이거 사전통지가 21조죠. 21조, 22조. 사전통지라는 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이 붙어있죠. 21조가 대상인데 여기는 절충처리에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번 이미 사실에서 물어봤기 때문이죠. 판례편에 의하면 거부처분은 소극적 처분에 불과해서 신청만으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없고 따라서 거부를 하더라도 절차법 21조에서 말하는 침해적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침해적 처분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우리 판례편에 의하면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법률상 지위는 뭘로 발생합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3항이죠. 이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행정청은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에게 거부처분이 나간다면 이 법률상 지위를 침해하는 침해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 거부처분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 이익은 인정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를 거부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 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집행정지는 절충선에 따라서 안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사정 통지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죠. 갱신 신청 거부일 때는 절충선에 따르면 사정 통지도 되고 사정 통지도 되고 그리고 집행정지도 된다. 그렇지만 여기처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절충선에 따를 때 사전 통지는 되겠으나 침입적 효과가 있으니까 집행정지는요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정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자치유 가능성 유법성 정도 취소 사유로 보고 내려가야 하자치유 가능성과 시적한계까지 넘어가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다음 답안지 심판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 A의 구토법상 변경 승인 요청 거부가 거부 처분에 해당되는지 법상 처리상 개면책의 문제가 되고 인용 재개를 집행력 확보 수단으로서 뭐 쭉 직접 처분과 단지 굉장히 짤막하게 퍼펙트하게 써놨네요. 재처분 의무와 직접 처분 간접관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 얘기하는 거죠. 아주 좋네요. 거부처분 승인 요건부터 쓰고 법규상 처리상 신청권 쓰고 좋습니다. 다만요 신청의 내용이 거부된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거부된 내용은 계획 변경을 거부한 거죠. 계획 변경 거부가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인지를 따지려면 행정계획 법적 성질을 따질 필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얘가 행정이 처분이면 변경도 처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행정계획 법적 성질이 거부처분의 요건 중 거부된 내용이 공권력 행사했냐 들어갑니다. 여기다 써줘도 되고 그냥 로마자 2번에 법적 성질을 검토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도 좋겠다. 여기는 개면적 위주로 써줬네요. 이렇게 써줬다면 행정계획이 구속제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서에 인정되고 이 거부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사안 안에다 지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관련 법규를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행정관리법 25조 관련된 내용 같은 거. 25조 2항이 있네요. 적합 의무를 통보해야 되고 의무를 보관함으로 강행 법규성이 인정되고 강행 법규성을 여기서 지금 찾았네요. 또한 2조 심사의 성행 위치는 여행 적적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행정관리법으로만 썼는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개인이 이용해 가는 법, 국토법과 폐기물 관리법을요, 법률상 이익을 찾을 때 관련 법규까지 같이 하게 되겠죠. 얘가 처분의 근거 법규죠. 얘는요,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로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익보호성을 찾는 건 좋습니다. 이 사익보호성 때문에 국토법상 이러한 계획 변경에 관한 강해 법규성이 생긴다. 또 사익보호성도 같이 연결시켜서 관련 법규까지 같이 찾아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쓰세요. 그냥 왜냐면 지금 이건 국토법상 계획을 변경하느냐인데 관련 법규로서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과 3항을 쓰는 건 좋습니다만 양자를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집행력 확보수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내야겠습니다.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 조문 꼭 써주세요. 과거에는 여기는 조문 바뀐 거 꼭 써주세요. 취소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례는 49조 1항에서 찾았어요. 근데 지금 2항으로 지금 명문화된 거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개정됐는지도 밝혀주는 것이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아마 올해 내년에는 물어볼 것 같다. 거부처분 사정 통지에 관련해서 학설 판례 좋습니다. 생각건데 핵심을 정확히 찍어줘야 됩니다. 특히 핵심을 찍어줄 때 폐기물관리법 25조 3항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다. 즉 2항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3항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다. 이런 자에게 거부처분하는 것은 절차법 21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제한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를 정확히 잡아주세요. 조문을 통한 논리구조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네요. 적합통보할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조문까지 정확히 적어주고요. 왜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까지 써주세요. 요건을 갖춘 신청원은 2년 내에 하면은 허가해야 된다. 이런
25조 3항의 내용을 써서 일정한 법률상 지휘가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플러스 1점. 근데 좀 더 자세히 쓰면 더 좋았겠다. 검찰원의 이런 요건들보다 오히려 이 부분, 묻는 부분에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답안지는요. 하자치유랑 의의 개념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학설,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는데 판례 세 줄 좋습니다. 최소한 세 줄 이상은 쓰세요. 하자치유의 병면 절차당하자만 인정된다. 여기는 생략하는 아니 써주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 한계, 시적 한계 이렇게 정하는 거니까 시간적 한계는요 별도 쟁점이죠. 쟁점화 시킵니다. 합판이 나눠지니까 학설 및 판례, 판례 위주로 써 주더라도 일단 쟁점화 시킨다. 왜냐면 배점이 많은 부분일 수 있으니까 시적 한계에 걸려서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이. 따라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적합통보는 이거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요? 사전결정 일종이라고 썼죠. 사전결정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게 나오면 사전결정에 의의 써주시고요. 그리고 취지까지 꼭 써주세요. 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거. 그리고 성질, 의의 취지 성질을 써줍니다. 이런 사전결정도 그 중간 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청구성이 인정된다는 거. 이거 세 가지 꼭 써줘야 돼요. 의의 취지, 취지도 놓치지 마세요. 대한모의고사에서 이것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적합 부적합 통보를 하는지에 관해서. 자, 기억하십니다. 적합 통보가 나오면요. 의, 취지, 법적 성질까지 써주셔야 돼요. 청구성 인정되는지. 물론 질문에 따라서는 여기는요. 폐기물관리법 25조의 법적 근거 있잖아요. 근거가 없더라도 본청원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즉, 본안판단에서 법률요법칙 위반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언급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논리 흐름 좋습니다. 구속 행정 계획인지 너무 많이는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검찰의 성립 요건에 대한 내용 쓰면서 결국 개변청을 묻는 게 가장 핵심이죠. 이 부분을 늘려 쓰는 게 중요하다. 법상 조리상 신청의 필요성. 결국 여기인데 위에 좀 소론이 조금 길다는 느낌이 드네요. 강약 조절을 좀 더 명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의 써주는 건 좋네요. 개변청이 뭔지,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러고 나서 판례를 써주는데 의의는 웬만하면 써주세요. 의의 및 요건까지 쓰는 게 원칙인데 요건이 너무 많아버리면 포섭할 때 너무 양이 늘어나니까 그럴 때는 포섭에서 요건의 키워드를 다 살려버리면 됩니다. 적어도 의의는 꼭 써주자. 집행유예 포스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부처분을 물어보면요. 거부처분에 대한 사정통지 물어보면 사정통지의 법적 근거 21조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거부처분이나 소급처 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이걸 침입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절 충설에서 물어보면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문을 타고 가면서 어떤 지점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밝혀주세요. 그냥 무조건 써버리면 암기에서 썼다는 느낌밖에 안 들 수 있어요. 잘 썼습니다. 하자치유 가능성은 특히 시정관계로 물어볼 수 있고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자치유를 물어볼 때는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적관계로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브리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판례는요.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3자의 행정행위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복효적 행정행위에서는 제3자에게 하자치유가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 따르면 하자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요건 포섭을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꼭 기억하십니다. 하자치유를 물어보는 두 가지 포맷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적관계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복효적 행정에서 제3자의 권익 침해 때문에 부정되는 그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적합통보의 법적 성질, 사정결정인지, 사정결정의 의의 취지,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재량인지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3자요. 핵심을 정확히 쓰세요. 사정결정을 보면서 중간 단계에서는 종목적 규율의 성격이 있다는 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알아두세요. 뭐 인용적용은 여러 번 봤죠. 이건 아주 구도가 좋네요. 보기 아주 깔끔하게 들여쓰기도 잘 돼 있고 목차는 앞으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목차가 눈에 확 띌 수 있게 겁점의 성립요건 좋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간접관계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제철문으로 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직접적인 간접관계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럼 절대 안 까먹겠죠. 조문도 49조
이항은 취소 심판, 사망은 음의 심판, 가사 50조 직접 관계 형태, 직접 처분이죠. 50조의 간접 관계 형태. 이렇게 조문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세요. 판례 잘 썼네요. 아주 심플하게 잘 썼네요. 급청을 성립할 건 신청원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나중에 법상 조리상 개변청. 근데 여기 생각하는데 거부청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인에 그런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 대상적 개설이 타당하다. 논문을 보충합니다. 부작위와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소송 요건 단계에서 왜 거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을 좀 보충하세요. 3표는 아주 좋네요. 적합 통보를 받은 자 조문 써주세요. 평균을 가리켜 매주에 따라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 여기는 정확히 써졌네요. 25조 3항에 따라서 이항이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상황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면 국토법상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요. 그런 지역에서 폐기물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좋네요. 취소 심판 2번 뒤에 이렇게 한 5점 배점으로도 준비하고 그리고 10점 배점으로도 준비하고 10점 배점으로 준비하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재처분에 관한 종례 학살 판례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 좀 더 써주고 간접관계에 관해서 종례 없었으나 최근에 입법화됐고 그 성질은 소송법 34조와 유사하게 판례의 견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잘 쓰네요. 사전통지 묻는 거에 더 집중을 해주세요. 거부청에 대한 사전통지를 아는 거 나왔다. 너무 일반적인 것만 쓰지 마시고요. 묻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독자위법사인지 좋습니다. 일반 논보다 묻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화재 취해 가능성 판례는 조금 더 늘려 쓰라고 했죠. 우리 아직 진도에 나가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오늘 내일 하겠네요. 적합통보를 사전결정으로 쓰는 답안지가 별로 없네. 이번 기회에 이거는 강의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피규어 적합통보가 가장 대표적인 사전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일 정도 강의에 나가게 되니까 그때 정식으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 부분은 인용계획에 대한 소외 대상은 지금 우리 거의 세 번째 봤죠. 이제는 뭐 다들 잘 쓸 거라고 봅니다.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를 잘 해주세요. 논점 회장님 들여쓰기 하세요. 너무 빡빡하네요. 겁처럼 성립요건 판례 한자로 써주니까 눈에 확실히 띄네요. 계획변경 청구권이 나오는데 의의 간단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첫째 계획변경 청구권 이란 침표 딱 찍어주고 간단하게 한 두 줄만 써주세요. 두 줄. 그러면 좋습니다. 조문 활용을 상당히 잘했네요. 이항에 따라서 이렇게 적합통보를 받으면 사망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추가 배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조문 활용이 너무 좋아서. 집행유예 확보 수단을 전제 조건으로서 재처분 의무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간접관제에 관한 내용도 좀 써줬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잘 쓰긴 했지만 물론 이 정도 써오면 지금 이 문제는 5점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만 10점 배점으로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인지 갑자기 학설로 들어왔어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왜 문제가 되는지 써주라는 거예요. 거부처분의 대상이 2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왜? 얘는 소극적 처분인데 거부처분이라는 게 신청대로 안 해줬을 뿐이지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처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25조 3항의 일정한 법률성 지위가 있는 자에게는 친익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답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만 딱 써버리니까 일단 조문도 좀 밝혀주시고 절차법 21조에 사전통지와 관련해서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처분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적어주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적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아 근데 여기는 너무 좋네요. 사업에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25조 2항에 따른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25조 3항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 규정에 있어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 밝혀주는 답안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의의 한 두 줄 정도 써주는 것과 도입 부분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간단히 밝혀주는 답안지가 좋겠다. 아 여기는 사전결정 나왔네요. 사전결정의 일종을 보는 것이죠. 좋습니다. 사전결정의 일종이다 이렇게 쓰세요. 완전 사전결정을 보기 힘든 건 뭐냐면 원래 사전결정은 종국처분의 일부 요건을 선취해서 판단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죠. 사전결정이 1종이다. 사전결정이 1종 나오면 의 쓰고 취지 쓰고 법적 성질 쓰고 이 구도로 기억하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도 쓸 필요가 있겠지만 조문이 주어지면 대부분 조문이 주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법적 근거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언급 자체가 너무 좋네요. 다들 안 쓰다가 누군가 쓰니까 점수를 주고 싶어지겠죠. 자, 다음. 법적 구속조 행정 계획인지 이건 뭐 한 세네 줄만 쓰라고 했죠. 법적 성질. 행정 계획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좀 더 간단히 논의해도 좋다? 간단한데요. 뭐. 근데 법적 성질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뒤로 앞에서 이렇게 빼서 법적 성질을 논의해도 좋습니다. 처분서 인정되는지까지 쓰는 거죠, 지금. 구속조 행정 계획으로서 처분서 인정된다. 뭐 나쁘지 않아요. 대상 요건에서는 거부청구 성립 요건, 복사조 대상 신청권, 필요성, 그리고 개명청. 여기를 좀 늘렸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그 채점자가 말한 건 뭐냐면 쟁점에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약 조절해서 논리적으로 타고 내려오는 흐름은 좋긴 한데 계획 변경 청구 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늘려졌으면 좋겠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명청 물어보는 문제니까 조금 더 늘려 쓰고 다른 문은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결 이렇게 소결 또는 사례 경우 써주면 되겠어요. 인용제기를 집행용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결정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화재치유 가능성 핵심이 어디 있는지 항상 교수가 물어보는 핵심 사안 해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하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쓴다는 느낌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묻는 거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적합통보를 받아서 일반 거부처분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2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사전결정 쟁점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큼직큼직하게 잘 썼네요. 좋습니다. 법상조리사 신청권 인정 여부 정확히 개변청 계획변경 청구권 박현성 사례 그 박종원 사례처럼 법상조리사 계획변경 신청권 또는 청구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다 좀 썼네요. 할래. 좋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부분이 별로 없네요. 좀 사전통제와 이유제시는 좀 나눠 쓰는 게 좋습니다. 사전통제하고 의견 청취는 붙여도 상관없는데 이유제시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좀 나눠주십니다. 독자유법사요 보다는 이건 줄처리해도 돼요. 사실 독자유법사요는 독자유법사 인정되고 견해다툼이 있으나 인정되고 위법성 정도는 중대 변경에 따르면 취소사유다. 물론 어떤 교수님은 중대나 절차하자는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절차상하자는 중대성이 없어가지고 취소사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답안지 한번 봅니다. 변경 승인 거부가 대상 변경을 충족하는지 뭐 좋아요. 신청의 법적 성질, 변경 승인 거부가 거부 처분인지, 신청의 법적 성질. 지금 여기서 쓴 계획 변경 청구권 논리가 거부 처분 다음에 나오는 게 좋겠죠. 논리적 순서를 좀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거부 처분 성립 요건 그 중에서도 개변청 이렇게 내려와 줘야겠죠. 논리성을 조금만 지켜주십니다. 신청원의 계획이 있는지 판례 쓰고 생각건데 판례 태도가 타당하고 논거를 한 단어라도 적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본다 이런 건 별로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본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인용제기에 대한 집행력 확보 수단 이렇게 질문 자체를 제목으로 따세요. 제목 따는 게 제일 쉬운 건데 수험생들이 제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아 여기는 제체본 논문을 먼저 뺐네요. 좋네요. 간접강제, 직접강제 직접관계를 먼저 쓰고 간접관계로 넘어가세요. 우선적인 효력을 먼저 검토합니다. 직접관계가 안 될 때 지금 간접관계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니까 잘 썼네요. 자, 지금 거부처분을 쓰면서 조문 쓴 사람 왜 없어 자꾸 21조 조문부터 제가 조문은 쓰고 조문, 판례, 소결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요. 조문이 있을 때는 조문 써주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전통지 나오는데 지금 절차법 21조 조문을 거의 안 썼어요.
조문에서 권리를 제한, 여기에 거처분이 포함되는지 이렇게 지금 논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조문을 너무 소리하고 있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오늘 시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네요. 특히 집행유예 확보 수단과 관련해서 변경된 행정심판법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부 처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갱신 신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집행정지는 배웠는데 사안처럼 사전 결정이 있을 때 절충서에 따를 때 사전 결정이 있을 때 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또는 23조 이하의 집행정지에 관한 정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